오늘 뉴스원에서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82년 역사를 가진 서울 백병원이 문을 닫게 된 건 1,700억 원이 넘는 적자 때문인데요. 이런 병원들의 경영난은 결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데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백소민 기자입니다. 인제학원은 모두 세 차례 평가에서 적자 지속을 피할 수 없어 서울 백병원을 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발생한 첫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745억 원에 이르렀고 82년 역사의 서울 백병원 폐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역시 수익 구조는 심각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응급실 적자는 2020년에 20억 원, 2021년에 28억 원이 발생했고 일산병원 역시 2020년 31억 원 등 매년 적자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병원의 위기 배경, 적자 외에도 도심 공동화를 비롯해 새로운 대형병원 출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4년 중앙대 필동병원 등 동네 터줏대감격인 병원들이 문을 닫은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이 경영난과 의사인력 부족이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아과 응급전문의가 있는 지역이 아예 없었는데 인구 150만 명이 넘는 고양, 김포시조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픈데 아파서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이른바 전원 조치, 응급실까지 갔다 퇴짜를 맞고 헤매는 뺑뺑이 건수가 지난해 12만 7,355건이라는 것이 현실을 증명합니다. 이 가운데 17이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쫓겨난 것으로 드러나며 병원의 위기 돌파는 더욱 시급합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